제가 몇년 전에 그 원주 문막에 있는 구둘박물관이라는 그 축조 현장에 제가 초대돼 가지고 저도 거기서 아자 고래도 만들고 또 대동연도 고래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고 온 그때에 옆에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그 구두의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복층 구두를 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전래 구두에 있어서는 복층 구두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궁에서 오르는, 열기가 오르는 부분에는 복층이 아니라 3층, 4층, 뭐 이렇게 겹층을 해도 축일이 되겠지만은, 이 구조는 열기가 저 윗목으로 갔다가 오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궁이가 여기 같으면은 1차적으로 구들장을 줄고를 해가지고 구들장을 덮으면은 그 밑으로 해서 열기가 간 뒤에 다시 구들장 한 장을 덮은 고래 구멍으로 다시 열기가 아랫목으로 온다는 그런 그 형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열기가 여기 대동연도식으로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불가능하지만은 만약에 이 구들장을 복층으로 덮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는 것이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갔다가 오지 않고 그 구멍으로 바로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만 조금만 나더라도 2층이 아니라 밑에는 습기층이 되고 위에가 열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래 구두에 있어서는 아랫목의 열기가 윗목으로 갔다가 다시 아랫목으로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래 길이가 길다면은 그 뜨거운 하열이지만은 고래 속의 냉습에 의해 가지고 고래 길이가 길면은 감열이 발생해 가지고 뜨시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구둘방을 보면 주로 아랫목은 새카매 타더라도 그 3m 정도 되는 윗목에는 그 아주 찹니다. 그 떠시지도 않고 냉골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냉습을 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아궁의 하열이 설사 주로 윗목으로 고열이 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오는 과정에 고래 길이가 길면은 화열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복층 구두는 되지 않고 또 만약에 이 정확하게 덮었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틈새만 있다면은 복층이 아니라 밑에는 습기층으로 변하는 것이다. 다만 복층을 하면은 축열을 많이 하려면은 아궁에서 오르는 그 범위, 불이 퍼지는 그 범위에서는 구들장을 불이 잘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옹기성기 여러 층을 놓으면은 열론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